자, 혜민이 오늘 63 맞지? 63 읽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뭐 간단한 뜻이죠? 내가 그렇죠. 오케이, 본인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읽기 아주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뜻은? 많은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lots of stories의 뜻이 많은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 그랬냐면 우리말과 다른 점이라 했어. 그러니까 무슨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는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stories about me의 뜻은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나에 대한 이야기들 stories about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lots of, a lot of 되고요 many도 돼요 there are many stories 자 어쨌든 many stories about me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인데요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죠? it입니까? day죠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다? are 그래서 여기에 there is가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가 이런 문장이었어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초등학생들이 흔히 하는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얘랑 얘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는 they are야 there are야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they are가 아니고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자 이 플루언시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따라 있습니다 A lot of bats live with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n my cold castle 네, 뜻은? 많은 박쥐들이 산다 자 지금 방금 한 게 영어의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이죠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봤죠?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자 그러면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어디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A lot of bats with you.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A lot of bats. 많은 박쥐들인데 한번 길어봤자. They. 박쥐가 한 마리에요? 여러 마리에요? 여러 마리. 그럼 한번 길어봤죠? They. They니까 하다시 leave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으면 얘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걸요? 자, he 앞만 길어봤자 뭐일 때 does he 또는 she 또는 it일 때야 됐습니까? 개들이 산다 they live 많은 박쥐들이 산다 a lot of bats live 그러니까 이 소개드렸던 두가 그래서 이거 앞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니? where do they live? 너는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내가 어디 살게? where do I live? 그녀가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라고 물어봤더니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Where do they live with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old castle. 오케이. 자, 여기서 다음 문장 I a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그 뜻은 나는 절대 자지 않는다. 자, sleepy 뜻이 뭐였어요? 졸린. 자다예요, 졸린이에요? 졸린. 졸린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내가. 절대 졸리지 않는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여기 누가다 있고요.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럼 밤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럼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라고 묻고 싶다면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전번에 단어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sleep하고 sleepy는 전혀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라고 물어봤더니 I am never sleepy at night.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Are you? 라고 물어 I am이니까 대답이 When are you never sleepy? 했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뜻은? 낮 동안. 그렇죠. 나는 잔다. 커다란 상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슬립의 뜻이 뭐예요? 자다. 그러면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죠. 자, 그러면 커다란 상자에서 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커다란 상자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자, 낮 동안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였어요. 됐습니까?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근데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을 자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좀 약간 유창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보여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의 뜻은 그렇죠. 흙으로. 그렇죠. 흙으로, 먼지로. 됐습니까? 그러면 흙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the box?
더 할 말은 없을 거고요. 이게 궁금해서 what이 됐고요. 누가 다 상자가 채워져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죠. The box.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it is filled 한 거예요. It is filled를 is it filled로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렇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여러분들 다음 문장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뜻은 나는 보지 못한다. 나 자신을 거울 속에 자, 이 표시는 뭐다?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길어져서 길어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울, 이게 나 자신이고요. 인더미러가 거울 속에 있는 이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자, 그럼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시 조동사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o? Who can't you see? 그렇죠. Who can't you see? 오케이.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I really hate garlic. 이게 뜻은? 나는 정말 싫어한다. 마늘. 됐습니까? 그러면 마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두는 어디에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Hate. 그렇죠. Hate 뜻이 뭐니까? 싫어. 하다시죠. 그렇습니까? 너는 뭘 정말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랬더니 나는 마늘이 정말 싫어. I really hate garlic.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그렇죠.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뜻은 그렇죠. 이 점 찍고 S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 뜻. 목은 아주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People's necks. 사람들의 목들.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 엄청 맛있어 보인다 거예요.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의 목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거 선생님이 이게 궁금하다 하면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라 그랬어요. 문장에 주어라 했습니다.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조금 다르다 그랬는데요. 일단 혜민이가 아는 범위에서 무엇이 너에게 엄청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What do you...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죠? 그동안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really hate? 였고요. 자, 여기서는 얘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얘가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지 않. 자, 뭔가가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는 항상 주어를 넘어서 지나가는 거였어. 주어를 타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주어가 궁금해. 그럼 여기 숨어있던 두가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뭘가 넘어가야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말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무엇이 매우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무엇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죠. 대답을 듣기 전까지 모르죠. 그러면 얘를 마치 뭐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느냐?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인 걸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얘를 look이 아니고 look. 그렇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중1 때 배우게 될 주어가 의문사일 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엄청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알겠습니까? 얘를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ext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했더니 People's legs very delicious. Look very delicious. 그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